먹을 것이 없어 창자가 꽤 맞다 있더라도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도 수행자에서는 먹을 걸 찾아서 헤매지는 말아야 된다. 왜 그런고? 시간은 유수같이 흘러가지 않는가? 초놈을 아껴서 업을 잘 쌓고 선행을 하고 정진을 해서 부처님 경지까지 가가지고 중생 교화에 앞장을 서야지. 정말로 절제해가면서 먹고 자고 살면서 그 남음을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승속을 막론하고 내가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요 나무들은 스님이 직접 심으신 거죠? 원래 있었던 나무예요. 아, 원래 있었나요? 네, 소나무 밭이라서 네, 그 몇 개만 네. 좀 살리고. 네. 원래, 예. 원래 여기가 소나무 밭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이름을 반야선원이라고 하셨는데, 반야선원. 반야는 이게... 지혜 아닙니까? 예, 예. 지혜로운 선을 해야지, 예, 예. 벽창호 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선도 왜 하느냐? 지혜롭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지혜로워야 또, 본성을 깨달은 것이니까 예, 예. 부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예. 지혜가 먼저입니다. 예. 지혜는 또 명, 선에서 나올 예. 수 있는 거고 예, 예, 예. 예, 스님 이렇게 법당에서 예.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스님 지난 65년간 이제 수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수행을 이야기하자면은 출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님은 출가 본사가 화엄사이시죠? 그런데 화엄사로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가요? 아는 곳이라고는 구례 화엄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밖에 모르고 절에는 가고 싶고 또 전주에서 구례까지 기차 싸기 엄청 쌌어요. 그때 기차 싹도 쌌고 가는 길도 알고 그래서 구례 화엄사로 입산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 그렇습니다. 막막하잖아요. 그거 예. 할 일이 없다는 게. 근데 지금 출가하신 연역이 65년쯤 되니까 지금 65년 전 즈음의 어떤 화엄사 분위기하고 또 행자 생활은 지금과도 사뭇 달랐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지 화엄사 않으셨어요? 분위기는 예. 아주 삭막했어요. 아. 우선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건물들이 많이 예, 퇴락하고 예. 그리고 환경들이 좀 거칠었어요. 예, 전란 후라서 예.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스님들이 많이 못 사니까 먹을 예. 게 없으니까 예. 요즘은 대단하지 말끔하게 자라놨지 거기에. 예. 예. 그 당시는 우선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자급자족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는 탁발해다가 먹고 반찬은 산이나 들에서 채취해다가 예. 예. 된장에다 간장에다가 무쳐먹고 예. 그거 하면서 염불도 이우고 예. 다 해야지. 그때는 뭐다 어려운 시절이었고 수행 분위기도 오늘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도 못했고 식구 하나 더 오면 걱정되고 스님 하나 더 오면은 우리 먹기도 힘들는데 산에서 들에서 나물 채취하고 산에서 나무 채취하고 탁발해다가 목에 목구멍에 풀칠하는 시절인데
절에서는 이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생의 어려움을 거기서 느꼈지. 먹고 사는 게 참 힘드는 거구나. 옛날에는 없는 것 자체가 수행이었어요. 그 참고 극복하고 견디면서 사는 게 수행이었어요. 스님 책 멍텅구리 부처님 그 책을 뵈니까요. 스님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하시대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읽어주세요. 좀. 예.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련화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해야 하느니라. 홀지 백년이연을 운하불악이며 일행 일생이 기하건대 불수방일고. 이 뜻이 뭐냐면은 절하는 무릎이 추워서 따뜻한 불생각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 배고파도 먹을 것을 구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백년이 잠깐이언을 어찌 배우지 않으며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수행하지 않고 방일할 것인가 라는 이게 구절이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스님이 행자 생활 하시던 사실 시절이 그렇잖아요. 먹을 게 부족했고 춥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시잖아요. 냉방이라는 거 아시오? 아니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냉방. 예. 이런 방에는 불때야 뜻이잖아요. 예, 예. 뗄 감이 없으니까 냉방이요. 예. 냉방에서 예. 자는 거요. 아, 그것이 박이 차갑고 무릎이 시리더라도 예, 예. 절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는 거요. 예, 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행의 끈을 놓고 예.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면 해석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예, 예. 그것도 참 줄 알았어. 예.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전에 이 뭐 배슬이 여빙이라도 그렇게 추운 골방에서 자고 그리고 배고픔을 좀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절 원효 스님의 시대와 어떻게 보면 스님이 출가 수행하신 그 60년대 시대와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스님. 사실 먹을 게 부족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좀 요즘에는 다이어트가 더 중요한 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전처럼 원효 스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물질 문화가 좀 풍족한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질이 풍요해서 산다는 것은 죄가 아니요. 예.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예, 예. 그러나 이런 시절도 있었다는 걸 예.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애초에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거든. 예, 예, 예. 그때는 불가나 세속이나 다 힘들었죠. 전쟁 허는 때고 예. 전쟁 치른 지가 얼만데고 그래서 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수행하겠다고 중생 제도하겠다고 들은 스님이 아이고 방이 추워서 기도를 못하겠어. 절하는데 무릎이 시려. 그것은 사치다 이 말입니다. 예. 무릎에서 땅바닥에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서 무릎에 얼음이 생기더라도 예. 그것을 극복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예.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창자가 뼈에 맞다 있더라도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도 수행자에서는 먹을 걸 찾아서 헤매지는 말아야 된다. 예. 왜 그런고 시간은 유수같이 흘러가지 않는가. 촌음을 아껴서 업을 잘 쌓고 선행을 하고 정진을 해서 부처님 경지까지 가가지고 중생 교화에 앞장을 서야지. 편안한 걸 찾고 따뜻한 걸 찾고 배부른 걸 찾고 그것이 이주가 돼서 어떻게 수행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이 지금 절에도 왔는데 예. 예. 뭐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요. 그러나 내가 우리 수행자들한테 우리 불자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몸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만 자시고 입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절제해가면서 먹고 자고 살면서 그 남음을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승속을 막론하고 내가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많이 소화롭게 살면서 그것이 행복, 절대 거기 아닙니다. 최대한의 내 수행자는 전략하고 애끼고 그 남음을 이웃에게 베푼다. 그것이 수행자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자비심의 발로다. 어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스님이 수행생활을 하시면서 또 군 포교도 하시면서 사실 군 포교할 당시만 해도 4,600회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법회를 진행하셨는데요. 스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법회를 초청도 받으시고 여러 많은 대중들을 상대해서 그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여러 부처님의 말씀하신 훌륭한 교리들이 있지만은 스님이 중점적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부처님의 교리가 무엇일까요?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서 예. 이런저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가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 예. 그럼 뭘 증거 갖고 그러느냐? 우선 부처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교리 한번 보세요. 부처님 가르침. 예. 타종교 교리가 추종할 수 없는 방대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예. 그럼 이 방대한 진리를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고구정령하게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예. 그 요지가 뭐냐 골자가 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 이것과 저것이 상호 상관관계 의존관계 협력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예. 이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84,000 대장경에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 전문용어로 인연법이고 연기법입니다. 우리 이웃 종교 진리의 말씀에 의하자면은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전능한 창조주가 있어서 삼라만상을 만들었고 그 창조주가 기륭화복을 주고 그 창조주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불교는 나는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님이 남녀가 어느 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끌어 벌어 모아가지고 전매기고 입히고 해서 이렇게 성장시킨 거요. 이것을 부모님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연법 아닌 게 어디냐 이 말입니다. 연기법 아닌 게 어디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벌어다가 밥 먹이고 입히고 해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기까지는 남녀가 만난 것을 인연이라고 그러고 모두가 다 이 또 내가 밥 한 그릇 먹는데 저 우주가 동원됐고 대지가 동원됐고 태양이 동원됐고 삼라만상이 동원됐고 지구 85억 인구가 다 협력해서 내 입에 밥 한 숟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런다. 부처님은 이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평이한 말로 우리 중생은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협력관계 상관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서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협력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 싸움 속에서 투쟁하고 살 필요가 없, 다투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돕고, 나는 너에 의해서 살고 있어, 너도 나에 의해서 살고, 우리 서로 돕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불교 자비사상이고 인연법이고 가르침이요. 이게 이 전기불 켜놓고 있네. 이 전기불 다 이렇게 전자 돌려서 이렇게 불을 켜잖아요. 예, 지금 뭐 석유 캐는 사람, 저 사우디에서 석유 키는 사람, 이게 운송 오는 사람, 정제해서 돌아가게 하는 사람, 이게 모두가 80억 인구가 다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연기법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스님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고 불교 진리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늘 이웃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저 저 물 한 모금을 얻어먹더라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과 응보라는 거 아십니까? 반드시 자기가 한 행동은 반드시 그 행위가 업력이 돼가지고 파워가 형성돼가지고 거기에는 과보가 반드시 따릅니다. 내가 지금 스님한테 야 이놈아 하면 스님이 기분 좋겠어? 안 좋지. 그럼 반드시 화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 저 스님 나쁜 놈이구나. 그럼 여기서 악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원제 스님한테 훌륭한 스님, 좋은 스님, 자비로운 스님, 별에서 온 스님, 이렇게 하면은 스님도 좋은 마음을 갖고 나를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인연 맺고 살기 운동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은 좋은 인연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연법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연법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행동은 그대로 과보로 온다. 이거 업보사상이요, 이게. 그래서 인과 응보, 내가 지어놓은 결과는 반드시 과보로 나에게 닥쳐온다. 좋은 행동 했을 때는 좋은 과보로 오고, 악행을 했을 때는 악한 불행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자고. 윤회를 믿습니까? 윤회. 윤회를 또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예, 요즘에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 그거 참, 불교를 저 근처도 못 간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예. 부처님 자타카에 전생담도 있는데 왜 윤회를 인정을 안 해? 전생도 있고 현생 있고 내세가 있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숨이 꼴까닥 넘어가면은 아주 악하게 살았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탐욕스럽게 살면은 아귀보에 떨어집니다. 짐승처럼 살았으면 축생고에 떨어집니다. 늘 살면서 다툼을 일삼고 살면은 아수라에 떨어집니다. 사람 노릇 제대로 하고 살면 사람 몸 받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또 천당에 갑니다. 천당 갔다 하더라도 깨우치지 못하면은 역시 중생 세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중생으로 되돌려 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생을 살다가 마치면은 다음 생에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태어납니다. 짐승 같은 행동을 했으면은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향락을 일삼고 쾌락을 일삼으면은 반드시 이것은 악의 지역에 떨어지는 겁니다. 선인 선가요, 악인 악가요. 이게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착한 일 하면은 착한 과보가 있고, 악한 일 하면은 악한 과보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별로 뭐 잘 먹고 살던데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걸 까먹을 때까지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은 악행은
인과 무차라 공란 회피니라. 절대 이것은 어긋남이 없어요. 회피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과보는 반드시 자기 선행 과보가 끝나면은 바로 그것은 악행으로 나에게 악으로 다가와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과의 법칙도 알아야 되고 윤회도 알아야 되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도 알아야 되고 존재의 근본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요. 이게 우리 스님들이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스님의 법명이 자자광자시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 당신의 어떤 삶하고도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라는 저 법명을 그냥 받으신 게 아니구나. 나와 남과의 인연, 관계성, 서로를 위한 마음, 그게 사실 자비의 마음인데 그것은 인연에 기초한 어떤 자기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거를 굳건하게 믿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공생하기 위한 자세에서 나온 말인데 저희들이 요즘 세상에 조금 뭐랄까 살기가 좀 각박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은 있는데 남을 위한 약간 도움의 자세, 헌신의 자세 좀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은 세태를 많이 느껴요, 스님. 옛날에 부모들은 예. 밥 먹여가지고 책가방 사서 학교 보내면서 예. 학교 가서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예. 사이좋게 놀다 와. 예. 그게 가르침이었어요. 도시락을 싸주면서 밥 안 싸운 사람하고 나눠 먹어. 예. 누가 때리면 맞고 와. 맞는 놈은 저녁에 잘 때 다리 피고 자고 때린 놈은 다리 웅크리고 잔다더라. 옛날에 부모들은 밥상물에서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예. 아무리 먹고 살 게 없고 힘든 생활을 하더라도 예. 그래도 자식은 그런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요즘은 맞으면 안 돼. 한 대라도 더 때려주고 와. 뺏어서라도 너 배부르게 먹고 와. 남한테 지지 말아라. 지지 말면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남들은 지는 걸 좋아하는가? 그놈도 앉으려고 발버둥 치면 투쟁밖에 있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사회가 각박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없어서 각박한 게 아니잖아. 예. 어디 잠잘 데가 없어서 각박해. 배가 고파서 각박해. 충분히 의식주가 해결되면 되는에도 불구하고 각박하다는 거, 삶이 각박하다고 그러거든. 그만큼 자기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화기들 다 들고 있네. 이 전화기가 유용하게 쓰고 있지 지금. 이 전화기가 어디서 왔을까? 야, 이거 연구해서 하는 사람들 참 애썼겠구나. 고마움을 알고 여기에 철도 들어가고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뭐 칩도 들어가고 이거 캐내서 광산에서 캐는 사람 여기에 또 뭐 기계를 돌려 쓴 사람 이 지구의 우주 태양 전체가 다 동원 안 된 게 어디 있어 거기에? 그 인연법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이 전화기 하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예. 늘 전화기에다 대고도 고맙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이 만드는 훌륭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삽니다. 밥 한 숟갈 먹으면서도 그렇고 옷 한 벌 입으면서도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체 대비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스님 어떤 책을 보면은 천지는 나와 동근이요 만물은 나와 동체니라. 천지는 나와 동근이요 만물은 나와 동체로다. 나무 아미타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한 몸이요. 이게 못 깨달으면 분별이 되지만 깨달지 못한 중생심에서는 분별이지만 깨닫고 나니까 모두가 다 하나요. 그래서
깨달은 경지가 바로 뭐냐? 너와 내가 하나 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비로소 깨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한가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제 종교에 들어서지가 않습니다. 지금 탈종교화 시대가 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을 포기하기 위한 요즘에 방책을 찾는다고 요즘 종단에서나 이제 다른 종교계에서도 지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스님은 실제로 군에서 젊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포교 역할을 하셨잖아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교가 쇠퇴기는 맞아요. 예. 종교 소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예. 왜 그런 거니? 이제 유실론 갖고는 안 돼요. 이제 2년 연기법 갖고 해야 돼. 이것은 불변의 진리 아니요.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 예. 깨달은 사람이요. 예. 2년 연기법을 알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비보살이요. 충분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불교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종교에 멀어지는 것은 이제 신이 창조했다는 그 창조설에 이제 불신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불교가 인연법을 또 강조해서 알려준 바도 없어요. 나는 25년 동안 열심히 군에서 했는데 몇 명이나 됐겠어요? 아까 수계 불자들이 4만 6천 명인데 네. 그것을 이해하고 간 사람이 4,600명도 안 되고 46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깨우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 스님들은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책을 안 보는 시대거든. 예. 모든 게 지금 스마트폰 정보 시대란 말입니다. 예. 이제 AI가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매개체로 해서 빨리 부처님의 인연 연기법을 알려주는 그런 체계를 빨리 종단해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명상은 거기에 대해 하나의 방편이고, 예. 불교밖에 앞으로 올바른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스님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님이라서 그게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인연법밖에 없잖아요. 인연연기법. 존재가 바로 인연연기법에서 나온 건데, 삶 자체가 바로 인연연기법인데. 스님께서 지금 AI에 관해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예측은 하신 것 같아요. AI 분위기 주도로 약간 포교 방편이 좀 바뀌는 상황도 네.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스님 책을 봤을 적에 아니 불교 가르침을 랩으로 설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기도 해요. 혹시 반야신경을 랩으로 노래로 한 거 들어보셨어요? 어느 비구니아 강원에서 예. 조계사에서 예. 저 불교 연불 발표를 하는데 예, 예. 랩으로 하더라고. 비구니들이 한 열댓 명이 단체로 나와서 예, 예. 조계사 마당에서. 그런 세계 공간 다르지 않나? 조개 고 조개 엄마도 부수 고 부수 엄마도 머릿속에 맺힌 모양 기억 생각 상상상 계획 의지 의도 모든 내용 행 모든 것이 공과 다르지 않아 쪼개고 쪼개어 봐도 부수고 부수어 봐도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없는 고고고. 그거 들어보시고 어떠셨어요? 내가 원로인이지만 거기서 박수를 내가 제일 많이 쳤어요. 아 그러셨어요? 바로 저거다. 저게 예. 이제 현대인 젊은이들하고 통하는 통감내가 바로 거기서 형성되는 거나 예. 반야신경도 랩을 해야 된다. 예, 요즘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요 그렇게 반야신경을 약간 현대적인 노래 시티팝이라고 하는데 팝송 느낌으로 랩 느낌으로 그렇게 재현한 게 있습니다. 한번 스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해롭기 안에 고달하는 가장의 심단은 부처님의 말씀 아바냐 바라 믿어 신경 예체조라는 지혜롭기 안에 고달하는 가장의 신대는 부처님의 말씀 아바냐 바라 밀다 신경 좋네 좋네 좋아요? 네. 애들이 춤을 추면서 이걸 불러야 불교가 대중화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아 AI가 하는 거예요? 예 네, AI가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음성의 시스템을 곡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짜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AI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나름의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작곡한 게 아닌 거예요. AI의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들이 나온 건데 이 결과물들의 저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몇십만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전에는 없던 것인데 좀 산뜻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쾌하고. 그리고 물론 불교가 엄숙한 종교의 의미로서 불교 엄숙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불교가 무슨 고리타분하게 뭐 엄숙하게 예. 그래갖고 어린이 포교 다 놓치고 중고등학교 포교 예. 다 높였잖아요. 예.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절에는 엄숙해야 된다고. 예. 애들이 절에 떠들고 해야 그게 예. 살아있는 불교예요. 예. 우리는 전국 없지는 수리 스님 이것은 옛날 시대고 예. 예. 요새는 이거 뭐 그것이 애들 그것만 아니까 빨리 그걸로 곡을 바꿔야 돼 지금 예. 연부를 그럼 애들도 다 따라서 해 나무아미타불 나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세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그럼 예. 애들이 따라서 하면 좋잖아요 예. 원효대사가 오직 답답하면 예. 깡통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다니겠어 예. 예. 그때는 나무아미타불 랩이야 그 당시에 예. 그 시대는 랩이야 예. 하도 불교를 아느니까 예. 나무 아미타불이라도 불러자 예. 이렇게 해서 치고 돌아다닌 거야 예. 거짓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 그게 랩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예. 스님 말씀하신 게 그게 동사섭이잖아요 동사섭 그들과 함께 같이 논의면서 또 불교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거 그거를 저희 시대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스님 혹시 유진 스님이라고 아세요? 예 뭐 방송에 들어봤죠 방송에서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불교 중요 행사에 유진 스님이 많이 초청을 받으세요. 근데 DJ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굉장히 어떤 놀이문화로 놀이문화처럼 마치 불교의 어떤 깨달음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도 불교 마음을 즐길 수 있다. 다 같이 소리 질러. 원투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예,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 뛰어들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꾸 끌어들이려고만 했지 저희가 그런 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절에만 끌어들이려고 했지 우리가 그쪽 젊은이들의 세계로 나아갈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야생마 같은 애들을 절에다 끌어놓고 방석에 앉아 호흡해 딱 정자하고 움직이지 마. 이러면은 하나도 올 사람 없어요. 절에 오면은 그 큰 저 설법전 있잖아요. 거기서 애들 대여섯 명씩 그 반야심경도 랩으로 하고 마음공부도 랩으로 하고 연불도 랩으로 하고 그리고 목탁 들고 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목탁 들고 막 이렇게 치면서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고 막 그냥 이 목탁을 이리도 넣었다가 일로 빼고 막 치고 또 일로 넣었다가 빼고 막 홍등으로 던졌다가 또 받아서 빼고 이거 다 좋잖아 이게. 그러면서 내가 목탁을 왜 갖고 놀지? 목탁은 물고기 형상이래.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안 자잖아. 늘 눈을 뜨고 있어 물고기는. 깨 있어야 돼. 우리 혼미해지면 안 돼. 정신줄 놓치면 안 돼. 마음 놓치면 안 돼. 목탁 갖고 놀면서도 목탁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 하면서도 마음이 뭔지 마음을 생각하게 돼. 마음은 마음의 창조주라는 것.
마음이요 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 제가 이 반야선언에 5년에 지나서 다시 이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좀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요 돌 위에 아란네라는 어떤 개송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는 길에 천천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쉬운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요지를 아주 간명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좀 정리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스님이 쓰신 오도송이시죠? 네.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내가 무슨 살림이 내 살림 내놔봐라 하면 내가 적을 내놨어요. 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 예. 마음 마음 마음이여 모양도 색깔도 무게도 부피도 없는 마음 한계가 없으니 우주를 싸고 남았고 가고 옴이 없으니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예. 또 무게가 없으니 내가 몇 근이라는 무게가 없으니 우주를 짊어질 수가 있어 내가. 예. 성내고 기뻐함이 없으니 항상 마음은 평화로워. 예. 색깔이 없으니 각양각색을 통합하였다. 나는 빨간색이다. 너는 하얀색이다. 나는 선객이다. 너는 무슨 포교사다. 이런 분별이 생기면은 여기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객이 포교사고 포교사가 선객이고 율사가 포교사고 율사가 선객이고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색깔을 주장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내 성격은 이렇다. 나는 이걸 주장한다. 이것처럼 불교를 망하게 하는 게 없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없으니 모두를 통합하려면 자기 색깔을 내지 말아야 돼. 색깔이 없으니 각양각색을 통합하였네. 마음에서 허공이 나왔고 마음에서 중생과 부처가 나왔고 마음에서 천당과 지옥이 나왔으니 과연 삼라만상을 마음이 창조하였도다. 이게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법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아까 인연연기법 얘기했지. 인연연기법으로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고 인연연기법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은 신이 아니고 마음이더라 이 말이야.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건 마인드. 마음으로부터 그 어느 이 화엄경의 부처님이 그냥 딱 결론 일체 유심도 해놨어 그냥. 예. 제가 이 오도송은 스님한테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랜 시간 이렇게 대종사 원로스님께서 BTN 불교TV 시청자 분들과 그리고 불자님들께 앞으로 불교의 포교의 방향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수행은 정진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 예, 감사드립니다 스님. 포교 열심히 합시다. 예. 목욕탕 의자를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법당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복도에 쫙 앉아있어요. 근데 제일 밖에서 더위나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이 불교 좀 믿으려고 왔더니 그 실내 공간 하나 제공 못 해주는 불교가 되면 되겠느냐.